미쉐린 가이드. 현재와 이제 오징어로 만든 롤페이퍼 안에 킹크랩 살을 넣어주었고 위에도 이제 킹크랩 살이 이제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몽으로 만든 젤과 젤과 그다음에 이제 아몬드 크림 위에는 해초로 만든 크림을 같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네. Are you princesses? I have two princesses tonight. Hmm? 다음 중식들이 내리는 푸아그라입니다. 겉에 보시면 화요 소스랑 사과 잼을 좀 코팅해서 준비해드렸고요. 옆쪽에 유자 소스랑 사과 소스 좀 곁들여서 준비해드린 이 브리오슈 식빵이 얹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먹어볼래? 이게 보시면 오븐에 조방을 크리스피하게 구워서 안쪽에 계란 노른자 통피랑 캐비아좀 함께 준비해드렸습니다. 이 계란 요리는 세 가지 소스랑 함께 드시면 되시고요. 계란 흰자 마요네즈 소스랑 계란 노른자 이용한 소스랑 쑥갓으로 만든 소스 좀 준비해드렸습니다. 맛있겠어요? 네. 아빠. 아기 거네. 완전 귀엽다. 맛있게 식사하세요. 이거 넣어서 먹어. 뜨겁지 않았어요? 난 안 뜨거웠어. 이거 치워주셔도 아, 이걸. 네로 요리입니다. 샐러리 오일 소스와 함께 익혔고요. 옆쪽에는 이제 샐러리 약을 퓨레로 만들어서 준비해드렸고 위에는 고수잎이랑 고수씨 피클을 올려드립니다. 메인 디쉬 준비 좀 해드렸고요. 최고급 한우 두칩이랑 비프주입니다. 사이드로는 감자쉘 안쪽에 블랙 트러플 이제 퓨레를 좀 넣어서 함께 준비해드렸고요. 이제 위에는 수제로 만든 식용유 준비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쪽은 흑마늘의 양념에서 양갈비 요리입니다. 밑에는 흑마늘 소스랑 지금 소스 부어드린 배추 안에는 양 어깨살이 함께 들어있고요. 여기는 율무 사용해서 만든 쿠스쿠스 스타일 샐러드입니다. 밑에는 양 다리살이 준비되어 있어서 드실 때 스푼으로 잘 섞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이쪽은 저희 레스토랑 이제 디저트 메뉴 만드는 곳이 캐슈리 라이브를 하는 곳이고요. 이쪽에 이제 마련된 디저트들은 시식해보실 수 있는 디저트 마련되어 있는데 간단히 시식해보시면서 저희 디저트 만드는 것도 구경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식하실 때는 여기 이제 접시와 이 안에 보시면 비닐장갑이 있습니다. 비닐장갑 꼭 껴서 이용해주시고요. 다 쓰신 비닐장갑을 여기 검색 통해서 드립니다. 이것도 다 나갑니다. 디저트 만드시는 거예요. 벌써. 100도로 만든 샤베트. 아, 수제 아이스크림이고요. 딸기 바닐라 초콜릿 준비 준비됐어요. 이거는 슈를 튀겨서 안쪽에 바닐라 아이스크림 준비 좀 해드렸고요. 이제 밑에 있는 다크 초콜릿 소스 사이에 블랙 트러플 넣어서 함께 준비 좀 해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진짜 딸기 맛난다. 트러플을 많이 활용하는.